정자경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정주환입니다. 와, 우리 오늘 처음 방송이에요. 네, 그렇죠? 아, 좋네요. 네, 제니님이랑은 진짜 네. 처음 방송 이렇게 좀 기다렸었거든요. 언제쯤 그러니까. 같이 하나. 몇 번 자주 우리 보긴 했어요. 사실 맞아요. 한 번도 같이도 아니고. 네. 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맞습니다.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제가 방송 많이 봤거든요. 예쁘신 분들이랑 많이 하더라고요. 아, 누구요? 혜린 씨, 우리 싸워님, 철원 씨. 네네. 아, 저도 꼈어요, 드디어. 저희 묵곳의 미녀 쇼호스트들이랑은 다 한 번씩은 해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아, 대단합니다. 근데요, 오늘 상품 너무 좋아요. 맞아요. 진짜 저희가 들어오기 전부터, 와, 짱이다. 계속 먹어보고 맛있다. 이거 빨리 소개해야겠다. 지인은 빨리 말해줘야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오늘 진짜 좋은 상품. 오늘 뭐죠? 진짜 오늘 우리 국내 쌈 채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저희가 장아찌로 다 만들었어요. 와, 와우, 진짜. 너무 맛있는 구성들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오늘 방송 진짜 함께 하시면은 꿀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요. 네. 말씀드렸듯이 국내산 너무 좋은 나물들을요. 저희가 싹 절임으로 맞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산 갓절임. 갓김치. 네. 그리고 고추냉이 입절임. 네. 마지막. 명이나물까지. 와. 명이나물 너무 좋아요. 명이나물 좀 고깃집 가면 명이나물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진짜 많이 나와요. 고깃집에 요즘 김치랑 같이 나올 정도로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네. 오늘은 국내산. 맞습니다. 어디서? 어디 거? 바로 울릉도. 그러니까요. 네, 명이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울릉도에서 온 네. 명이로 저희가 절임을 해드렸고요. 네. 고추냉이 전 처음 봐요. 고추냉이 저도 처음에는 그냥 생소했는데 그냥 고추잎을 좀 많이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고추냉이잎이라고 하니까는 어색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얘도 진짜 맛있어요. 그죠? 우리가 아까 먹어보니까 살짝 알싸한 맞습니다. 맛이 나는 게 식감 확 돋아주는 최고인 것 같고요. 네네. 갓김치, 저 갓김치 진짜 좋아하는데 또 절임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진짜 갓김치는 지금 뭐 제니님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 저희 집은 주기적으로 갓김치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진짜요? 네, 어머니께서 꽤나 좋아하셔가지고 아~ 또 이렇게 여름에 입맛 없을 때는 맞아요. 이 갓김치처럼 이렇게 톡 쏘는 맛이 입맛에 돋구는 데는 맞아요. 정말 최고죠. 오늘요, 세 가지 다요, 입맛 돋구는 데 짱입니다. 왜냐면요, 맞습니다. 요즘 너무 덥죠. 네. 날씨 진짜 덥고요. 요즘 이상기온 때문에요. 아, 진짜 더웠다, 비 왔다 난리예요. 네네. 그럴 땐 입맛 뚝뚝 떨어지거든요. 네. 어떤 걸로 이제 입맛을 돋구냐. 예요. 얘 하나면요. 맞습니다. 끝입니다. 지금 보이실까요? 요게 바로 돌산갓, 네. 고추냉이 잎, 마지막 명이나물까지. 와, 진짜 빨리 먹어볼까요, 우리? 네. 기다릴 시간이 없고 빨리 우리 접시에 덜어서 네.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나물 같은 거는 뭐 따로 반찬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나물이랑 흰쌀밥만 있으면은 그냥 한 끼 뚝딱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저도 그냥 네. 이 나물에다가 따뜻한 밥에다가요. 나물 네. 올려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조금씩 담아볼게요. 네. 한번 조금 담아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주환 씨가 좋아한다는 갓김치, 돌산갓. 보이시죠? 이렇게 먹기 좋게 다 썰어져 있고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원래 갓은 되게 길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먹기 좋으시게끔 저희가 다 썰어놨습니다. 네, 덜게요. 이렇게 밑에다가. 네. 조금, 아, 많이 먹을까? 네. 많이 먹어야죠, 당연히. 많이 먹을까요? 네. 아, 이제 저녁 시간이어가지고, 그죠? 네. 아, 제가 다이어트를 서는데 망했네요. 아, 지금 다이어트 하고 계셨어요? 네? 아이고, 뭐, 며칠 정도 되셨어요, 다이어트 하신 지? 저 선언한 지 이제 제가 요 월요일부터 했으니까. 월요일부터? 오늘 저번 주 월요일부터. 저번 주 월요일부터면 한 9일 정도? 꽤 됐죠? 꽤 됐네요. 9일에 뭐 10일 정도 되셨는데. 근데 망했어요. 뭐, 망할 게 있나요? 뭐, 여자는 365일 다이어트잖아요. 안 찐 게 어디예요? 그죠? 맞아요. 어제 맛있으면은 칼로리도 0칼로리고. 오늘 방송하시면서. 속상하네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맛. 그러니까. 진짜. 얘가 바로 고추냉이 입입니다. 맞습니다. 저 처음 봤는데요. 네. 오, 진짜 맛도 좋고, 크기도 크고, 너무 좋아요. 요거거든요. 그니까. 요거 내려놓을게요. 이것도 많이 먹을까요? 이것도 당연히 많이죠. 네. 와, 진짜 저는 이 끝에 줄기라고 하나요? 그쵸. 줄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얘는 이렇게 절여놓으니까 줄기까지 씹는 맛이 있으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줄기를 조금 더 좋아해요. 오, 그래요? 그 아삭아삭 그 씹는 맛 때문에. 먹을 줄 아네. 네, 그죠? 이거 잠깐 뺄까요? 이거 빼고. 네. 이거 앞으로 당깁시다. 우리 조금 더 보면 잘 보이시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짠. 이렇게 됐죠? 화면에도 너무 맛있어 보인다. 진짜 딱 봐도요. 네. 이게 간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진짜 이 간장을